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갈게. 아련하게 느껴보는 부질없음이 그게 진정한 소유 아닌가.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갈게. 아련하게 느껴보는 부질없음이 그게 진정한 소유 아닌가. 그게 진정한 소유 아닌가. 그게 진정한 소유 아닌가. 자, 46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아우, 1부 때 이수훈 님의 노래가 정말 여운이 많이 남네요. 네. 네, 특히 첫 번째 비 오는 거리도 뭐 워낙 네.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 네. 세 가지 유 여유 소유 자유 아, 그 노래는 정말 네, 메시지가 정말. 네, 있었던 뭐 노래하는 철학자시 그러니까 생각돼요. 자, 아, 2부 순서 이제 이어갈 텐데요. 2부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박세익 전무께 부탁을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이자 나이든 여성이라고만 밝히겠습니다. 최근 몸이 매우 아파서 집에 있는데 모든 출연진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열심히 보고 배우고 있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전 주식하면 망하는 줄 아는 고지식한 성격이지만 용기를 내어 아주 소액으로 미국 주식을 먼저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아래와 같습니다. 60%, 30%, 8%, ETF도 10%, 친환경 에너지 ETF 8%. 와.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어렵더라고요. 한전기수는 꽤 이익이 나서 팔았고 삼성전자도 6만 원대 사서 9만 원에 팔았습니다. 우와. 저의 고민은 저만 희생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만 참으면 되는 줄 알고 다 받아들였고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100이면 100, 제가 아프면서도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니 그래 내가 더 힘들고 말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처받는 말들과 아픈 몸과 늙어버린 나이, 정신적인 충격이었죠. 아마 바깥분하고 이렇게 좀 최근에 상처가 좀 있으신가 봐요. 저 스스로 이제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자립과 마음의 자립입니다. 시댁분들과 일이기에 남편을 한번 이해하지만 늦지 않겠죠. 문제는 제가 몸이 아파 몸을 쓸 수 있는 일을 영원히 못하고 앉아서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너무 있어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일단 좀 어느 정도 낫는 대로 직업 훈련 같은 것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문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투자는 실패 없이 잘 왔지만 초심자의 행운도 있었고 겁이 좀 있어서 금액이 정말 소소합니다. 미국 주식은 배반을 안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고요. 지수 추종 ETF로는 배당주처럼 월 배당도 아니고 개별 주식 수익률보다 더디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고정적인 일을 못하니까 작은 금액이 생길 때마다 월 배당주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서 개별 주식을 늘릴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윤대영 교수님께도 문의를 하셨는데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패닉 상태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조언 구할 사람 하나 없어 제 스스로 다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고 몸무게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패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수익도 나고 주식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글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으셔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프면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손해나는 것도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제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글쎄요. 이제 구체적인 사연 내용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네. 이제
남편 분과 시댁 문제로 네, 아마 네, 굉장히 네. 그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제는 뭔가 혼자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처받는 말들과 아픈 몸과 늙어버린 나이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투자는 뭐 그렇게 네.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이제 잘하셨는데 너무 소액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소액이라서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하셨을 수도 그렇겠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배당주를 늘려야 되나 그 부분은 아까 일부 순서에서 예. 배당주와 그런 개별 주식 성장주와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국 주식도 보니까 테마 ETF 2차 전지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것들도 모멘텀으로 잘 팔고 네. 사셨는지 지금은 보니까 미국 주식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데 좋은 주식들 위주로만 갖고 계시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리츠 그리고 지수 추종 ETF, 미국 친환경 ETF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예, 네. 저는 그 제 주변에 주식을 잘하는 고수분들 중에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그 되게 유명하신 파생상품으로 돈을 크게 버신 분도 보면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약간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아픈 분들이 주식을 잘할까. 저는 그게 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뭐 공감 능력 있잖아요.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그다음에 나의 마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이 글을 제가 다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짧은 거 저한테 주셨으면 했어요. 제가 워낙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 거의 7살 때부터 코가 막혀가지고요. 왜 그랬어요? 비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저보다 심한 비염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최고의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좀 소개시켜서 꼭 한번 들어주게. 그런 최고의 전문의 분 통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아, 수술도 하셨어요? 예, 수술도 했는데 거예요? 저는 하루도 수술하고 하루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아, 아이고, 되게 예. 불편하신데. 저 수술하고 3주 내내 코가 계속 부어 있으니까. 아이고야.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좀, 왜 그렇지? 수술하면 보통 안에 비공을 확 넓혀놓기 때문에 네, 괜찮아져야 되는데 계속 한 달 내내 부어 있으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이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더 안 갔어요. 그리고 괜히 했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하면 약간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좀 알아요. 좀 약간 히스테리컬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극복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 일에 공감을 빨리 할 때도 있고 또 좀 무뎌져야 되는 거. 세상의 공포감에 남들이 느끼는 공포감에 좀 무디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코 막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느끼는데 댓글 보고 알아요. 제가 진행하다가 전무님 비염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막 콧소리 나고 막 코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댓글을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 주식은 펀더멘탈 분석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의 90%는 심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리, 내 심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6만 원에 사서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셨잖아요. 천재 아니십니까? 천재. 네, 이거는 매매 천재예요. 천재 저는 아니십니까? 몸이 많이 아프셔서 이런 대중의 심리, 그다음에 나의 심리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어떤 심리적인 본능적인 부분을 극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투자는 소액으로 이제 좀 하셔서 저는 처음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어서 좀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여기 보면 또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네, 네, 예, 초심자의 맞습니다. 행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식을 하시기에 멘탈과 심리적인 면에서는 최고 수의 영역이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네. 읽으면서 아, 저 마음이 좀 아파요. 몸이 매우 아파서 집에 네. 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 몸이 아픈 게 원인이 제가 보니까 관계에서 네. 받은 상처든데.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그만큼 따뜻함도 있지만 또 그만큼 따뜻함을 많이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예, 느끼는 좀 상처도 크죠. 그거를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떤 자기 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실까 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죠. 적지 않으셨지만 아, 좀 용어로 정리 제가 받는 거는 약간 배신 네, 뭐 억울 그러니까요. 요 두 감정이 네. 약간의 분노와 함께 예, 예. 뭐 제 우리 마음이 그 못 견뎌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정이 생기면 감정은 두 번째고 몸을 제가 지켜드리려고 약물 치료를 합니다. 사실은 약물 치료를 저희 쪽이 한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도 있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요. 아 마음이야 지금 속상한 일 있으니까 속상하면 그만인데 몸이 나간다. 진짜 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중에 제일 심한 게 제가 보기엔 배신, 억울. 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예. 이런 감정인데 몸무게가 빠진다는 거는 이게 얼마 안 되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어로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조언 구할 사람도 하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현명하셔서 주식하시는 거 보니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결정을 중요한 결정 보통 이럴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저는 일단 조언을 최대한 뒤로 미뤄라. 그래도 해야 될 거라면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해서 해라. 왜냐하면 이럴 때는 결정이 잘하기가 힘들거든요. 내 정서 상태 때문에 약간 네. 회피하는 쪽으로 하게 되기도 쉽고 네. 그럼 좀 후회 이루실 수도 있어서요. 그럼 이럴 때 의외로 마음 때문에 몸까지 아프지만 마음아 괜찮아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날씨도 축구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산책 하루 5분이라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할 정도로 의욕이 없으시다면 저 같은 좀 전문가에 가셔서요. 저희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게 약으로 직접 효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요. 사람이 좀 회복이 되려면 그래도 좋은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우울증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의 제일 문제가 그걸 못하게 돼요. 너무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도록 좀 도와줘서 예. 실제로 그래서 치료를 해보면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보다는 어렵지만 그걸로 좀 약도 도움받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생활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시는 경우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도 훨씬 빨리 벗어나는 거를 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모든 리소스를 다 활용하셔서 좀 현재의 이 내 좀 마음과 몸의 어려운 상태를 좀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르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상당한 네, 스트레스 상태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100이면 100, 제가 아프면서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더 힘들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예. 꽤 오랜 동안 이제 쌓이신 쌓이고 쌓인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쓰는 말로 화병인 거죠. 희생, 불화병. 네. 희생, 참는다, 받아들인다, 그죠? 그런데 예. 이제 어쩔 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희생을 하지 않으면요, 네. 배신 억울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려를 많이 안 해주면 섭섭함도 있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배려도 많이 하시고 희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게 돼서 제가 가끔은 해드리는 일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건강한 이기심을 갖게 이래야 좋은 엄마다, 이래야 좋은 아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금 선생님이 좀 이 상황에서 더 좋으실 수 있는지 쪽으로 그러니까. 좀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과거에 내 배려나 희생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나는 잘한 건데 세상 일이 내 같지 않아서 섭섭함이 있으신 근데 너무 거죠. 너무 이제 사실 저 뭐 이런 쪽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한 번쯤은 발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쌓아놓기만 감정의 고를 쌓아놓기만 하시면. 그게 언젠가 뭐 이렇게 터지잖아요. 불편하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2008년도 말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정말 힘들게. 그래서 막 이 편두통이 와가지고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근데 그때 집안의 형님하고 이 친한 친구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걸 다 받아준 거지. 제 스트레스를 좀 풀리게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풀어야지. 그냥 계속 참고 있으면은. 그래서 사람 사이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은 계속 주고 이런 거 봐서 좀 주거니 받거니도 좀 되고 또 어딘가 뭐 이렇게 몸을 많이 써서 그죠? 네. 네 스트레스 받으면은 몸을 많이 쓰라고. 저도 요즘 몸을 많이 못 써가지고 배가 많이 나는데.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초기에는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보통 찝니까? 네, 찌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계속 네. 빠지는 스타일도 있으시고요. 네. 사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는 보통 빠지죠. 빠진가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빠지고. 나는 아직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 살이 우리 많이 쪄. 이 저기 마음이 따뜻한 분일수록 골라서 사귀셔야 돼요. 저기 네. 그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어쨌든 성공하신 뭐 CEO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가족 10명 이걸 도와줬대요. 네. 뭐 자기 뭐 경제적으로 예. 예. 뭐 10년 이상을 금액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당연히 줄이든지 좀 이제 더 못 하겠다 그러면 그간 감사했어야가 돼야 되는데 계속 뭐 이제 와서 더 돈 필요한데 어떠냐 이런 반응을 듣고 예, 저 진짜 속된 말로 맛이 가셔서 저한테 그 형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돈을 주기 전에 저한테 오셨어야 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저랑 누군 주고 누군 안 줄지 제가 좀 말을 세게 하면 싸가지 있는 애랑 없는 애를 미리 그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당연히 주면은 다 고마울 거다고 하신 게 형님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뭐 진료실에서 형님이라고는 안 했지만 대표님 제일 문제다 했는데 아니 좀 그런 측면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내 마음 가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 주고 돈 쓰고 나중에 섭섭하면 그렇죠. 주식으로 치면 진짜 상장 폐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도 좀 뭐 상대방의 그 PBR도 보고 저희 저 밸류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마음에 대한 제 생각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 투자자입니다. 주식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중 주식의 복리 효과가 너무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작년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운이 좋아 국내 주식에서 우와 200% 이상 우와. 미국 주식에서도 100%의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우와.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이렇게 됐고 그런가 봐요. 투자 금액은 크지 않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생겨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난 종목들이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 없기에 복리 효과를 어떻게 해야 유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져서 주위에 물어보고 검색해 보았더니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같은 종목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해야 한다. 주식에는 복리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얇은 지식에 더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를 복리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을 프로님들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셨네요. 오, 좋은 사연이네요. 네. 부러워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세계 8대 불가사이다고. 네. 복리. 네, 복리의 효과는 정말 세계 8대 불가사이 같은 그런 대단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거고 주식도 무조건 복리입니다. 네. 네. 무조건 복리의 효과고요. 워런 버핏이 11살 때 $500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0조 정도의 돈을 번 이유도 복리의 마법이었고 그죠? 뭐 스노볼 이펙트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리의 효과가 나중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그래프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단지 워런 버핏 하면 스노볼 이펙트 그리고 복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Never lose money. Don't 네. lose money죠. 네. 절대 잃지 마라. 왜 절대 잃지 말아야 되냐면요. 복리의 효과가 한 방에 꺾여버리거든요. 네, 아까 제가 15%씩 벌던 26%씩 벌던 그렇게 복리로 잘 벌다가 3억을 6억 만들고 12억 만들었어요. 열심히 10년 동안 15%씩 잘 해가지고 근데 한 방에 50% 마이너스 나버리면 12억에서 다시 6억으로 어휴. 네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악몽이죠. 악몽. 악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그냥 딱 한마디로 복리의 효과를 누리려면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저는 표현을 썼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이 말은 그죠? 시험 볼 때 정답만 찍고 오답은 피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수익이 날 종목이 뭔지 알면 그 종목만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사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시장이 돈을 벌게 주는 거지. 그건 뭐 김프로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식의 고수들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시장이 벌게 주는 거라고. 그래서 약세장이 왔을 때 내가 수비를 잘 해야 되는데 막 그 우리가 피트린치의 그 칵테일 파티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트린치 옆에 와가지고 뭐 사야 되냐 물어봤을 때가 꼭 지고 그죠? 모두 치과의사 옆에 아니면 윤대영 교수님 같은 의사분 옆에 가서 몰려있고 아우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 하면서 외면할 때가 항상 바닥이라고. 그럼 박 전무님에서 우리 윤 교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 사야 되는 거.
그것도 좋네요. 이 3% 방송이 끝나고 누구한테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지. 형한테 가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무슨 장이죠? 평범한 장이죠. 박스권 장인가? 아닌데. 그래서 이 복내 마법을 누리시려면 이 대중들의 이 취한 그런 이 시장의 열기 이런 것도 좀 느끼시고 좀 냉정하게 그럴 때는 이제 비중 조절도 하고 요 강원국에 또 우리 전 강원국 작가 그거 얘기를 해놨어요. 보통은 보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강원국 작가가 해보니까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아, 그렇죠. 자산 배분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 보면 잘 안 하거든요. 재미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몰빵 뭐 인생 뭐 있어 뭐. 올인. 네. 그런 얘기가 멋있어 보이다 보니까 보통 자산 배분을 얘기를 안 하는데 자산 배분이 엄청 중요하고요. 이 복리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하게 그렇게 모두가 가열됐을 때 또 워런 버핏이 한 얘기죠. 모두가 everyone is fearful 했을 때 나는 greedy해지고 모두가 greedy해졌을 때 나는 fearful해진다고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아니면 배당주 비중을 늘렸다가 또 모두가 아, 안 되나 보다 했을 때 또 그쪽 비중을 늘리는 좀 그런 밸런스만 맞추시면 그러니까요. 네, 스노우볼 이펙트로 얼마든지 좋은 효과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복리의 효과를 우리 박세익 전무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스노우볼 이펙트 이거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이지만 그게 수익이 났다는 건 또 그만큼 주식 투자에 어울리는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상황을 봐서 투자의 규모를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돼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데 어쨌든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했죠. 남들이 탐욕적일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극도로 탐욕적이면 워런 버핏처럼 성공하실 수 있다 이런 교훈인데 가슴에 좀 새기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번째 보내드린 김프로의 3% 상담소는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려서 3% 상담소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나 봐요. 1년이 52주잖아요. 네.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았고 우리 저 윤대영 교수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셨어요. 네, 저의 대표 방송은 3% 상담소가 됐습니다. 윤대현의 마음연구소 마음연 뭐였죠? 윤대현의 마음연구소 마음연구소였죠. 네, 이제는 윤대현의 윤대현은 아니고 형님인 게스트 좋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다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죠. 자,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계시는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립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 이 화면 하단에 저희 공식 이메일이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가 만든 이런 좋은 책들을 신간으로 여러분께 원하시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네. 많이 배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심해지고 또 변종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니까 어수선한데 여러분 그래도 건강이 최고죠. 건강 잘 챙기시고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8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